이렇게는 아닌 거야. 온라인 수업 너무 싫어. 어? 뭐야? 한창 숙제하고 있는데. 아, 뭐야? 요즘 이상한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날라와. 안 되겠다. 오늘 당장 메일을 정리해야겠어. 이것도 지우고, 저것, 응? 이게 뭐지? 행운의 편지? 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가? 궁금하네? 한번 열어봐야지. 행운의 편지.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,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.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. 이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미신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. 만약 보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첫 번째, 길 가다 똥을 밟을 것이고, 두 번째, 길에서 똥을 싸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는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. 이 편지가 4일 안에 꼭 떠나야지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. 장난이라 생각 마시고 명심하십시오. 4일. 뭐야, 행운의 편지라면서 저주가 섞여있네? 장난이겠지? 언제 보낸 거지? 어? 이틀 전에 보낸 거네? 그럼 오늘이 3일째. 앞으로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? 에이, 뭐 별일 있겠어. 하하하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삭제는 하지 말아야지. 하하하. 딸, 아들, 내려와서 케이크 먹어. 어? 케이크? 아, 지금 내려가요. 에이, 뭐 장난이겠지. 신경 쓰지 말자. 우와, 진짜 완전 맛있다. 빨리 와. 와, 진짜 케이크네. 엄마, 케이크 어디서 났어요? 아까 장 보러 나갔다가 요 근처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갔는데 빵을 사면 제비뽑기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상품을 준다고 하길래 빵 하나 사고 뽑았더니, 아니 글쎄, 2등 케이크 당첨된 거 있지? 우와, 이런 행운이. 케이크 너무 맛있어. 그러게,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오네. 요루야, 무슨 일 있어? 케이크 입에 안 맞아? 아니에요. 케이크 너무 맛있어요. 네 입에 안 맞는 게 어딨냐? 어? 아쉽다. 네가 별로 안 맛있었으면 내가 다 먹는 건데. 오빠가 뭘 알아? 어? 엄마, 나 이거 케이크 방에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? 그럼. 아휴, 내 동생이지만 정말 피곤하다니까. 케이크를 다 가져가면 어떡해, 요리야? 에? 난 뭘 먹으라고? 미안해. 얘가 어디 아픈가? 평소 때 요르르라면 시끄러이 돼지야, 나가!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? 어? 기분 나쁘게? 그랬지. 오빠, 있잖아, 행운의 편지라고 알아? 어? 행운의 편지? 그게 뭔데? 행운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4일 안에 그 편지를 7명한테 꼭 보내야 한대. 아니면 죽는다고 그러던데. 에? 너 아직 애구나. 그런 걸 믿게. 아이, 요루야, 그런 건 다 뻥이야. 그런 걸 믿으면 나 잼민이에요. 저는 잼민이라고요. 라고 인정하는 거라고. 아이, 진짜. 요루루 고작 그런 거에 낚여서 계속 시무룩해져 있던 거구나. 아, 완전 웃겨. 아, 나가! 잼민이 요루루, 잼민이 요루루. 하긴 내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돼?
맞아, 헛소문이고. 미신이야, 미신. 됐다. 그냥 케이크나 먹어야지. 맛있겠다. 아, 아. 나도 한 입만. 야! 아, 역시 이 옷이 제일 괜찮다. 아, 마지막으로 내 소중한 선거울에 꺼내준 내 예쁜 얼굴을 확인해볼까? 역시 여기로 봐도 일로 봐도 너무 예쁘네. 이것도 들고 나가야지. 내 선거울! 어디서? 설마 행운의 편지? 행운의 편지의 경고인가? 아, 이럴. 오늘이 4일째잖아. 어떡하지, 어떡하지? 일단 친구한테 전화해야겠다. 있잖아. 오늘 나 집에 일이 생겨서 조금 약속이 늦을 것 같아. 미안해. 금방 갈게. 한 시간만 있다 보자. 미안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컴퓨터. 7명한테 무작위 뭐 이제 한 명한테만 더 보내면 된다. 자, 자 무작위 다 보냈다. 어? 와. 와! 뭐야? 왜 소리 질러? 왜 놀랬잖아? 아이, 너 설마 속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낸 건 아니겠지? 행운의 편지? 아이, 결국 찬민이는 어쩔 수 없구만. 찬민이래요. 찬민이래요. 오빠도 언젠간 행운의 편지 받고 말걸? 참나. 난 나간다. 룰리롱. 잼민이래요. 잼민이래요. 순진해서 잼민이야. 얼굴은 잼민이가 아닌데 말이야. 에이? 뭐야? 나한테 메일이 왔네? 누가 보낸 거지? 아? 행운의 편지? 아? 아, 나 요루루 나한테 복수한다고 이거 보낸 거야? 귀엽긴. 한번 봐볼까? 아유, 다 읽었다. 삭제. 이런 걸 누가 믿는다고. 코코로빙 빵빵빵. 다녀왔습니다. 왜? 야, 요루루! 아, 깜짝이야! 왜 불러? 아, 내가 너 같은 잼민인 줄 알아? 그런 걸 보내기는. 뭔 소리야 갑자기? 아니 나 그 행운의 편지 아니 나한테도 보냈더래. 참나. 응? 내가? 모른 척하기는. 아니 나는 오빠 이메일도 오빠 핸드폰 번호도 몰라. 근데 내가 어떻게 오빠한테 보내? 에? 참나.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. 알겠다. 이 오빠가 쳤다 쳤어. 하지만 난 그런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단다. 어서 들어가. 아이, 요루 이 녀석 연기 실력 많이 늘었네. 아이, 아닌 척 하긴 해. 근데 진짜 아닌가? 늦었다. 연파가하고 축구하는 날인데. 큰일 났어. 자. 늦었다. 늦었다. 뭐야? 바빠 죽겠는데. 개똥을 밟았네. 찝찝해. 진짜. 바빠 죽겠는데. 뭐 잘못 먹었냐?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안 돼. 썼다. 이건 설마 행운의 편지?
큰일 났어. 빨리 집에 가서 편지를 써야 돼. 오! 큰일이야, 큰일. 리아야, 뭘 그렇게 급하게 메일을 쓰고 있어? 아빠, 빨리 말 걸지 마세요. 우리 가족들은 참 순진하다니까. 이번에는 누구한테 보내볼까? 행운의 편지를.